실수했어요. 살짝 삐뚤어졌어. 마음이 삐뚤어졌었나봐. 저렇게 건물이 삐뚤어지면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. 건물 좀 이쁘게 지어야 된단 말이야. 봐봐, 지금도 건물이 살짝 삐뚤어진 거 취소하니까 원금을 회수를 못해가지고 질러 한 마리를 좀 늦게 찍었잖아요. 이런 거 보면은 초반에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. 먼저 저거 한번 볼게요. 빌드를 보자. 자, 구드론 성큰. 성큰 자, 프로토스 한 명 있고요. 11식 테란. 상대방은 접부태 조합이네요. 저희 팀도 접부태 조합인데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? 질러 캐논 압박을 한번 갈까요? 그게 좋을 것 같은데. 일단은 여기다가 하나 짓고요. 이거 마이크가 근데 막 소리가 좀 중폭돼서 좀 크게 울리는 것 같아. 아닌가? 그런 것 같은데 느낌이. 먼저 여기에 지금 모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. 저그가 저기다 캐논을 지으면서 압박을 한번 해주면은 좋을 것 같거든요. 먼저 이 투질럿으로 한시를 묶어두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캐논을 이어지는 거지. 그 다음에 여기도 틀어맞고요. 근데 저기는 메카닉이기 때문에 메카닉이어도 시간 벌어줘야지. 봤나? 봤구나. 봤네. 뒤로 빼. 죽었어. 저 성급 완성되면은 못 깰 것 같은데. 이게 사거리 안 닿거든요, 요거는. 한 바퀴 쭉 둘러서 가야 되겠다. 여기 한 3개 정도 딱 지어놓고 사질러지라. 야, 저기 봤나? 안 돼. 오지 마. 그러지 마. 잘못했어, 내가. 취소. 네. 둘러 쌓기만 하자, 캐논으로. 오지마. 오지 말라고. 사거리 안 나는 곳에서 때릴 거지롱. 저글링 나오셨네. 저글링 안 무섭거든요? 죄송한데. 프로 잡지마. 안 돼! 프로 잡히면 안 되죠. 네. 정신이 없어. 이곳저곳 다 확인해야 돼가지고. 괴롭지? 그쵸. 한시토스도 저거 하네. 못 가. 늦었어. 빨리 팩토리 올려. 팩토리 올려서 하세요, 빨리. 늦었어. 이미 저기는 막아버렸어. 캐논을 둘러싸고 리버로 빨리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. 많이 늦었지만 리버로 빨리 넘어가야지. 그래, 팩토리 올리고 탱커 뽑고. 어쨌든 지금 9시는 무난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. 일로와. 좋아. 아깝네요. 시즈탱크 이제 업그레이드 됐을텐데.
리버도 해야되고 발업젤렛도 해야되고 이것저것 다 해야돼요.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쩔 수가 없어. 발업젤렛이랑 그 다음에 리버, 여기서는 리버 걸어서 리버를 가는 거고요. 여기서는 걸어서 리버를 가고 본진에서는 발업질럿 괜찮죠. 발업질럿을 많이 뽑아서 그 11시가 나오는 그 메카닉 병력을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. 가스는 좀 많이 파주는 게 좋고요. 리버 뽑으려면은 발업, 공업 돌려주고 질럿 꾸준히. 어쨌든 일단 같은편 저그분도 히드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물량이 이제 잘 터지실 것 같아요. 빨리 로보틱서 빨리 완성이 돼야 될텐데. 완성됐다. 오케이. 아 근데 지금 3시가 고통을 엄청 많이 받고 있네. 어? 왜 나가? 아니 씨, 포기가 너무 빠른 거 아니야? 이길 수 있는 건데 이거. 근데 저번에 헬프를 할 수가 없는 게 캐논을 너무 많이 박아놔가지고 헬프를 못해요. 저거는 하고 싶어도 해주고 싶어도 말 그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. 아 탱커 온다. 야 빨리 발업질러 가자. 출동. 바로 언제 되냐? 안녕. 바로 됐지롱. 그렇지, 나이스. 잘 막았죠? 그렇지, 우리 저그 좋아요. 저그 물량 폭발하죠. 리버는 그냥 내려가서 여기서 싸우면 되겠다. 3포즈 돌려주면서 견제도 가주면 좋겠죠. 가스 많이 축적해놓은 거 다 템플러 뽑은 다음에 견제 가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대기, 그렇지.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. 괴롭지? 어? 리버 괴롭지? 자, 질럿은 서포터 역할 해주고. 저그분이 워낙 지금 발전을 잘해주셨기 때문에 사이즈가 이긴 것 같아. 한시가 잠수라고? 뭔 잠수야. 캐논 짓고 난리 하더만. 아 왜 안 쏴? 야 이 리버 왜 이래? 고장났나봐. 버그 걸렸어요 버그. 아니 안 쏴요. 방금 어택키 눌러놨는데. 자 이런거는요 그냥 쑥 들어가서 질럿으로 몸빵을 해주고 질럿 몸빵 떨궈주고 그 다음 리버 내려주고 슛! 골. 아 뭐야? 아 왜 골 안 터져? 아 뭡니까 이거. 이번엔 제대로 슛! 골! 다시 한번 내리고 7킬밖에 못했네. 아니 왜 드론이 이렇게 없어요? 아 렉 걸려요. 아 렉 대박이에요. 아 진짜 렉 대박인데? 아 렉 쩔어. 누가 렉이야. 렉 걸지 마세요. 장난하나요 지금? 아 넌 뭔데 여기 와가지고 히드라가 까부시는 거예요? 아 렉 보세요. 너무 심하지 않아요 렉? 뒤로 살짝 빼주고요. 괴롭지? 어? 괴로울 거야.
아, 렉 때문에 못 해먹겠네요. 풀렸나? 오케이, 풀렸다. 나이스. 그냥 가스 잔뜩 판 다음에 아칸이나 많이 만들까요? 정글러시나 갈까? 견제 갈라고 했는데 굳이 견제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. 어, 잠깐만, 좀 위험하다. 오케이 오케이, 기다리세요. 갈 테니까. 도와줄게, 기다려. 템플러 섞여있어서 예, 충분히 헬프 가능하고요. 일로와, 와봐 와봐 와봐. 이거나 먹어. 이거나 먹어. 이거나 이거나 가자. 프로 그만 뽑자. 어, 뽑을 필요 없을 것 같고. 아칸이나 가야 되지 이제. 아저씨는 뭐 산 송장이나 다름없고요. 일꾼도 별로 없더만. 드라곤 안 뽑습니다. 네. 질템만 뽑자. 질템만. 질더 템플러. 요거만 뽑는 거예요. 그러기 위해선 가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.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. 오케이. 어, 여기도 들어가세요. 여기 안 들어가셨어요. 네. 5시 끝내버릴까? 아, 일단 병력 좀 갖춘 다음에 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아칸, 질칸. 네, 질칸 조합 가자. 견제를 안 가니까 상대방들이 물량이 잘 나오는 건가? 견제를 갈 걸 그랬나? 나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. 변신! 악한 변신! 변신하세요. 야, 빨리 너도 변신해. 게이트웨이를 좀 많이 늘려줘야 돼. 생산 건물이 많아야지, 이제 또. 엘리가 다 여기로 찍혔었나? 가자, 달라붙자. 쌈 싸먹자, 우리. 스톰, 스톰. 아우, 아칸 멋있다. 어, 병력 많구요. 바로 11시로 가면 될 것 같아요. 그쵸? 11시가 지금 방금 병력을 많이 꼬라박았기 때문에, 어, 바로 11시로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얘는 아마 뭐 헬프 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 정도 명령은 무섭지는 않아요. 네, 하나도 안 무서워. 와봐, 쭉쭉 들어갑니다. 아칸들아, 정신 차리고 빨리 올라가. 부비부비 하지마, 부비부비. 아니 왜 자꾸 부비부비를 해. 아, 또 렉 걸리죠. 네, 또 누군가 렉 걸라고 지금 의도적으로 렉을 걸고 있는 것 같아. 자, 아칸 올라가서 일꾼이나 잡자. 스플래시 데미지로 다 죽여. 그렇지. 21킬, 26킬.
28킬까지 딱 만들어 놔야 돼. 아주 좋은 숫자이기 때문에 28은 네 28킬. 자, 커맨드 점사 아칸으로 금방 녹아요. 아칸이 커맨드를 금방 녹입니다. 띄운다고 아칸 공중 공격 가능하거든요. 잘 가시고요. 네 나가세요 빨리. 자, 한 명 나가면 두 명 나가고 두 명 나가면 세 명 나가겠죠? 안 나가시나요? 네 나갔죠. 자, 수고하셨습니다.